안녕하세요. 정보마당의 스티브 의장입니다. 오늘은 정보마당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금에 대한 그런 그 설명을 저희가 듣기 위해서 아피스 파이낸셜 그룹의 강민희 박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강민희 박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박사님, 저희가 그 저희 한인회의 그 프로그램에 그 이렇게 기사로도 나오시고 또 그 가끔 또 우리 이 안에서 그 세미나 할 때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세미나도 그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그 오늘 그 어니어티에 대한 그런 그 한번 이렇게 그 설명을 해주시려고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그 저희가 이 연금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뭐 대략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그 연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개인연금과 그 다음에 나라에서 사회보장제도로 통해서 나오는 연금 그 두 가지 그 정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그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 연금에 대한 어떤 그런 필요성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잘 듣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니어티에 대한 그 정의가 뭐라고 우리가 내려야 될까요? 네, 어니어티는 이제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그 은퇴 플랜하고 관련된 그런 상품을 저희가 어니어티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평생 개런티 되는 그 어니어티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걸 현금을 쌓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시 그 인출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그런 보험 상품입니다. 네. 그 우리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연금에 대한 많은 그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안에서도 뭐 설명회도 많이 갖고 뭐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연금 상품에 대해서 꼭 왜 알아야 되는지 네. 거기에 대한 거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연금보험 상품은 우리가 저희가 은퇴 플랜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정한 우리가 여러분들 은퇴 후에 이제 요즘에 이제 100세 세대 그러니까 오래 사시잖아요. 네. 그 네. 기간 동안에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그 생활비를 돌아가실 때까지 충당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여러분들이 목적에 따라서 돈을 갖다가 불리는 작용을 하는 그런 연금보험 상품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금에 대해서 좀 알고 접근을 해야 되죠. 네네. 이게 그냥 뭐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아무 뭐 옆에서 나 이런 연금 들었다 그래서 똑같이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요. 네네. 네. 그래서 거기 연금에 대한 그 좀 더 그 아까 그 제가 이제 사전에 좀 얘기를 나눴었는데 연금에 대한 즉시연금이나 뭐 연기연금에 대한 그런 네. 설명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니티는 이제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이제 은퇴재정 플랜하고 관련된 이제 우리가 그런 상품을 그냥 네. 우리가 어니티라 하고 이제 한국말로 하면 연금보험이라 하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인출식에 따라서 바로 우리가 돈을 이렇게 주는 그 즉시연금이 있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필요한 시기까지 미뤘다 하는 그 연기 우리가 그 연금 보험 상품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자 받는 방식에 따라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은퇴하시면 이제 그동안 평생 모아 놓으셨던 돈이 이제는 수입원이 일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은퇴 후에 은퇴 자금을 갖다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보장형으로 지급하는 데 있어서 어니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네. 예. 그 사실 그 은퇴하신 분들은 뭐 매월 수입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생활을 하려면은 뭔가 들어오는 수입원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연금을 뭐 드려야 된다. 그다음에 드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 뭐 연금을 꼭 우리가 뭐 드려야 되냐? 있는 돈 가지고 내가 그냥 알아서 굴려서 내가 그냥 먹고 살면 되지.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연금에 대한 그것도 좀 있을까요? 네. 우선 그 사실 이제 은퇴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동안 내가 일하면서 들어왔던 이제 수입이 없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본인이 이제 사회보장제도에서 나오는 금액도 있지만 사실은 그 돈 갖고 충분히 은퇴 생활을 누르시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네. 예. 이 연금보험 상품은
여러분들한테 월급을 갖다 지급하듯이 그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죠. 우리가 시장의 변동성에 상관없이 그 다음에 내 자금이 소진될 거에 대한 어려움 없이 그런 두려움도 없이 우리가 생활비를 갖다가 은퇴 자금을 확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럼 우리가 그 연금을 선택할 때 네. 어떤 기준이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을 좀 해야 될까요?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그 즉시연금이나 네. 또 연기연금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네, 뭐가. 네, 근데 나한테 맞는 거를 해야 되는데 네. 네. 그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하기사 저희가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야 되겠지만은 네. 대략적인 어떤 그런 기준이 있다고 그러면은 어떤 네. 기준이 있을까요? 우선 일단은 이제 저희가 연금을 선택할 때는 결국 내가 월급 받듯이 꼬박꼬박 내 생활비를 이제 감당하게끔 하는 게 이제 초점이 되는데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연기연금 상품을 갖다가 하는데 이거는 보통 이제 그 안을 내려다보면은 실제 내 돈에 그 늘어나고 하는 거 관계되는 현금 구좌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거와 상관없이 앞으로 몇 년 뒤에는 개런티를 얼마 줄게 하는 평생 보장 이제 수익 기준금 구좌로 나누게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품마다 이제 들어가면서 처음부터 보너스를 많이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는 이제 거기서 실제 구좌에서 생기는 수익률에 이제 몇 배를 계산하는 구좌도 있고 굉장히 상품마다 특색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어느 상품이 무조건 다 좋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재정적인 상황이 틀리고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최적의 상품이 뭔지를 사실은 바로 은퇴하시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은퇴 전 내가 1, 2년 정도 전에는 미리 네. 계획을 하시고 그 다음에 비교해 보셔서 이제 계획을 세우시고 하시게 되면 네. 결국 내가 마르지 않는 그 수입원을 갖다가 가지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그 어니티는 굉장히 요즘 은퇴 생활에서는 요즘 또 100세 시기이기 때문에 오래 사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이런 장치가 없이 하시다 보면 그게 조기 소진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조기 소진 없이 돌아가실 때까지 안정된 은퇴 자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요즘에 어니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은퇴하신 분들이 매월 수입원이 없으니까 이런 그 연금 제도를 우리가 통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자금을 마련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플랜인데 나한테 맞는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네.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전문가하고 잘 상담을 해서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우리 은퇴하신 분들한테 연금을 지금 그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한테 어떤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일단 각 가정마다 그 경제적인 상황이 틀리고 목적이 네. 틀립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이거에서 좋았다라 해서 그냥 쫓아가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내가 돈을 갖다 어떻게 쓰기를 원하는지, 그다음에 언제부터 쓰기를 원하는지, 나는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길 원하는지를 네. 각각 개개인마다 다 다르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네. 그러니까 한 회사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 사람 만났는데 이 회사 가 좋다고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네. 여러 개 회사를 비교해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의 목적에 맞는 최적의 은퇴 플랜을 우리가 결국 은퇴 이런 우리가 플랜 한다는 건 안정적인 우리가 수입원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뭐 전문가하고 상담을 꼭 해야 됩니다. 네. 그 뭐 우리가 그 다른 의료 쪽 뭐 메디케어나 뭐 그런 쪽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은퇴하신 분들이 생활하는 꼭 필요한 이런 그 자금을 마련하는데 개인연금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또 이게 돈이니까 잡지 잘못하면은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그 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전문가 꼭 상담하셔가지고 연금을 택할 때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오셔서 저 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우리 강민희 그 박사님한테 연락하시면은 아마 그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연금에 관심 있으신 분도 꼭 연락하시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그런 또 그 말씀 있으시면 저희가 한번 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